가락동 365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과일 1,884톤 반입됐고요. 과일 과채 1,447톤 들어왔습니다. 일반 채소 7,419톤 반입돼서 전체 반입량 전일 대비 2,734톤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겠습니다. 무 반입량 1,198톤 기록했고 전일 725.5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472.3톤 증가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최고가 29,800원, 최저가 24,8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상승한 27,161원 기록했습니다. 무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22,963원 기록하면서 평균가 중에 가장 낮은 가격 기록했고요. 이후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까지 오름세 이어왔습니다.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 가장 높은 27,161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배추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량 1,140톤 기록했고요. 전일 773.3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366.5톤 증가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최고가 29,200원, 최저가 17,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23,954원을 기록했습니다. 배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보였는데요. 일주일 전에 25,600원대로 가장 높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떨어지더니 오늘 일주일 동안 중에 가장 낮은 평균가 기록했습니다. 23,954원에 거래 마쳤네요. 부추 보시죠. 오늘 반입량 114.7톤 기록했고 전일 94.9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19.81톤 증가했습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 최고가 3,300원, 최저가 2,7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900원 가까이 오른 2,855원에 가격대 형성했습니다. 부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꾸준히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1,195원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급등했습니다. 오늘 2,855원이라는 높은 가격에 거래 마쳤습니다. 양파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량 1,220톤 기록했고요. 전일 1,06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158.4톤 증가했습니다. 양파 15kg 상품 기준 최고가 14,800원, 최저가 14,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평균가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14,386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양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조금씩 떨어지는 추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 가장 높은 15,975원의 평균가를 기록했고 이후 조금씩 하락하는 그래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5,000원 아래로 떨어진 14,386원의 가격 기록했습니다. 파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량 514.4톤 기록했고요. 전일 447.4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67톤 증가했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최고가 3,320원, 최저가 2,9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상승한 3,024원의 가격대 형성했네요. 대파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상승과 하락 반복하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평균가 중 가장 낮은 2,272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 상승과 하락 반복하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하는 추세 보였고요. 하루 만에 가격 오르면서 오늘 3,024원에 마감했습니다. 생고추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량 261.4톤 기록했고 전일 158.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103.3톤 증가했습니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최고가 12만원, 최저가 93,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상승한 108,148원의 가격대 형성했습니다. 청양고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가격 변동폭 크진 않았고 계속해서 10만원 이상대 가격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10만원을 살짝 상회하는 10만 233원에 평균가 중에 가장 낮은 가격 기록했고요. 이후 조금씩 오르면서 오늘 10만 8,148원이라는 가격에 거래 마쳤습니다.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량 211.5톤 기록했고요. 전일 143.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68.34톤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최고가 4만원, 최저가 35,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평균가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37,621원 기록했습니다. 토마토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지난 9월 23일 가장 높은 44,351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틀 만에 가격 떨어지면서 37,573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비슷한 수준 유지하다가 오늘 그보다 살짝 높은 37,600원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표고버섯 보겠습니다. 오늘 반입량 45.78톤 기록했고요. 전일 35.31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10.47톤 증가했습니다. 느타리버섯 2kg 상품 기준 최고가 25,500원, 최저가 12,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5,000원 가까이 오른 14,686원에 가격대 형성했습니다. 느타리버섯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7,402원에서 시작한 가격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다가 하루 만에 14,686원까지 급등했습니다. 오늘 가격 최근 일주일 동안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고요. 가장 낮은 가격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사과 보시죠. 오늘 반입량 227.7톤 기록했고 전일 210.2톤 들어왔습니다. 전일 대비 17.53톤 증가했습니다. 사과 부사품종 10kg 상품 기준 최고가 44,000원, 최저가 36,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평균가는 전일 대비 상승한 4,495원에 가격대 형성했습니다. 사과 부사품종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일주일 전에 27,095원에서 시작한 가격 계속해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그래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4,495원 기록했습니다. 배 보시죠. 오늘 마지막 품목입니다. 오늘 반입량 306.8톤, 전일 348.5톤 들어왔고 전일 대비 41.71톤 감소했습니다. 신고배 15kg 상품 기준 최고가 58,000원, 최저가 45,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평균가는 전일 대비 12,000원 가까이 뚝 떨어졌습니다. 5,604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신고배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일주일 전에 47,270원대에 가장 낮은 평균가 기록하면서 거래 시작했는데요. 이후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지난 9월 26일 가장 높은 평균가 62,800원대까지 올라줬습니다. 이 가격 하루 동안 유지했지만 오늘 살짝 주춤하면서 5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 가격 5,604원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봤습니다.